그래도 센터로 갑자기 들어가게 돼서 이제 저번 시즌 때도 해보기도 했고 그냥 뭔가 팀이 그렇게 지금 지고 있는 분위기였어서 그래도 뭔가 제가 들어가서 파이팅이나 크게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게 오늘 최대한 열심히 한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겨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원래 관중분들이 계셔서 함성 소리도 크고 이제 저희가 기합 넣어줘도 안 들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저희 목소리만 크게 들리고 너무 허전했어요, 사실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응원해주시는 마음이 더큰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잘하고 싶은 마음도 큰데 한 번씩 팀에 들어가서 도움이 되는 선수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있던 팀에서 이적하게 돼서 이제 처음 맞대결을 해봤는데 좀 많이 긴장되기도 했는데 뭐 코트에 들어가자마자 세영 언니나 다른 언니들이 뭐 자신 있게 하라 해가지고 긴장을 좀풀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원정이나 전화 이기고 싶은 마음도 컸을 거고 뭐 아니 그럼 자신 있게 하자 얘기도 많이 했고 네, 말 그대로 긴장이 많이 됐지만 언니들이 긴장을 풀어줘서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 응원해주셔서 많이 감사하고 뭐 컵대회든 뭐 리그 시합이든 제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제도 5세트 가고 오늘도 5세트 갔는데 극과 극인 것 같고요. 어제 좀 많이 그래도 좀 처지는 분위기가 있었어요. 이길 수 있었는데 다 이긴 게임 졌다고 저희가 생각해가지고 뭐 감독님도 이 경기를 잊지 말고 저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연습이다 생각하고 하자 했기 때문에 오늘 또 5세트를 갔지만 잘 이겨낸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분위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뭐안 되는 요소나 이렇게 들어갈 때뭐 오늘처럼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고 앞으로 남은 게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